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요즘 우리 골퍼들에게 옥스윙 하면 정말 쉽게 치는 스윙, 푸시드로 쉽게 나오는 스윙, 거리 많이 나는 스윙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가 댓글을 체크를 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댓글이 담겨서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출근하자마자 이 추리닝 바람으로 여러분께 레슨을 제작해드립니다. SV486이라고 저희 멤버십에 가입한 멤버분이 계신데 옥스윙을 연습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옥셋업으로 오른발 안쪽에다가 공을 뒀는데 여기에서 옥 선생은 딱 잡은 상태에서 바로 뒤로 빼서 빵 때리면 푸시드로우가 편하게 나오는데 저는 푸시드로우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쉔크도 나고 우측으로 밀리는 공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옥스윙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SV486님은 자신감이 굉장히 붙은 거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솔루션과 그리고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후반부는 멤버분들을 위한 솔루션으로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잘 시청해서 여러분에게 접목하시면 되고 오늘 영상은 두 개로 아마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해결책은요. 자,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는 게 이제 옥셋업의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스퀘어 페이스 두고 핸드 포워드 프레스 중간까지만 딱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윙을 최대한 뒤로 바로 잡아 빼라고 했던 건 스윙을 낮게 갔을 때 푸시드로우가 저절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드로우를 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바로 빼서 치게 되면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이러한 멋진 푸시드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드로우를 만들면 장타도 보장이 되겠죠? 라고 하는 게 옥스윙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SV486님 같은 경우는 쉔크가 난대요. 그리고 댓글에 보면 제가 체중 이동이 심해서인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클루를 주신 거예요. 어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정말 이 옥스윙은 큰 몸부림 없이 안으로 빼서 팔로 빵 때려주면 푸시드로우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이 샷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뭔가 자신감이 붙어서 몸이 다이나믹해집니다. 그래서 체중이동을 하게 되는데 스윙이 안쪽에서 나올 때는 계속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계속 안으로 들어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 그건 뭐 너무 상식적인 말이죠. 그리고 안에서 나올 때는요. 나가려는 성질이 있지만 이 힐사이드, 쉔크 존이 항상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이 토우 쪽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쉔크가 나는 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멤버분께서 고민하시는 건 바로 나와서 치면 푸시드로우 칠 수가 있는데 체중 이동 또 하체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가다가 그냥 이동을 하다 보면 공 위치가 지금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쉔크 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체중 이동이 많아진 걸 없애버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체중 이동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건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정적으로 쳤던 이러한 스윙의 모습을 공만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체중 이동하는 만큼. 그래서 공이 오른쪽 안쪽에 있던 걸 한 개 정도를 옮겨놓고 또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체중 이동 원래 하는 느낌대로 뒤로 빼서 이렇게 체중 이동을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또 쉔크가 나면 더 체중 이동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동겨놓고 또 안으로 빼서 체중 이동 하고 이렇게 치게 되면 굉장히 또 파워풀한 푸시드로우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체중 이동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미스샷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risk and reward, 위험을 무릅쓰고 난 뭔가를 얻겠다라는 상황이 시작된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옥스윙을 하는데 뭔가 난 묶여있는 것 같아. 몸이 묶여있어서 이런 스윙밖에 못하겠어라는 게 너무 답답해. 난 체중 이동을 빡빡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은 공을 때리는 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게 되는 상태에서 공을 안쪽으로 하나를 들이고 마음껏 체중 이동을 해보고 그래도 자꾸 안쪽에 맞는 것 같으면 또 하나 들여서 가운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가운데까지 오게 되면요. 똑같은 옥스윙인데 안쪽 에서 빵! 칠 수 있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담컨대 틀림없이 왼쪽으로 가면 여러분이 막 공이 좌우로 날아다니는 아니면 확 휘는 뭐 밀리는 그런 공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른발 안쪽으로 들이시면 되는 거니까 한 번은 시도해봄직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든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멤버십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이게 멤버십 영상과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내용만 열심히 연습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멤버십 솔루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